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을 할 때 물질이 없어 쩔쩔매고 부도의 위기 속에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정말 위기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할 때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계속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10번 보고 위기를 맞이하여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번 또는 100번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했기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위기를 맞이할 때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옥문들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줬는데 19절 말씀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사형수가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아 피가 절절 흐르는 그 몸을 가지고 옥중에 들어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위기가 기회구나 깨달았기에 죄수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참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옥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들이 열렸다는 뜻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은사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하늘의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것도 옥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얼마나 큰 축복을, 지혜를, 은사를, 능력을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셨나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을,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을 더 좋아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살 때에는 환란이 없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은사 능력을 받은 후부터는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축복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30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의 맞은 자리에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맞이했던 욥도 욥기서 42장을 마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던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어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옥문들이 열려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직장의 축복, 육신의 병든 몸을 다 고침 받으시길 바라며, 둘째로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위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영혼 전도하셔서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